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알림동 도심 속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2층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도심 속 전원 스타일을 갖춘 2층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알림동 도심에서 주행 5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소방도로에 접한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대지 154평, 건축면적 31평, 연면적 55평, 97년 조적조 준공입니다. 1층 29평, 2층 26평, 둘 다 방 3개, 욕실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현재 1층은 주인이 거주 중이고 2층은 월세 임대 중이네요. 소유주가 원하는 희망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지금 충주시 알림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전원주택을 촬영 중이고요. 이곳은 충주 최중심부에서 3km 정도 외곽으로 승용차를 기준하면 최중심부까지 5분 정도 거리가 되겠네요. 전원주택 단지 코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전원주택치고는 대중교통편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54평, 건축면적은 31평, 연면적은 55평으로 97년에 조적조, 그러니까 벽돌조로 준공이 되었네요. 1층의 면적은 29평이고 2층의 면적은 26평으로 3평이 작은데 2층 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로 같습니다. 용수는 당연히 상수도를 사용 중이고요. 전원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1층 29평은 주인분이 거주 중이시고 2층 26평은 보증금 6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임대 중이거든요. 그래서 2층의 내부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1층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현관문에 설치된 커튼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왔네요. 왼쪽엔 커다란 신발장이 있습니다. 29평 면적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가구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실을 비롯하여 주방이나 방들이 제 눈엔 무척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정남쪽으로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는 넓은 거실을 보시는 중이시죠? 남쪽으로 멀리 남산이 보이네요. 그리고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영상에 아주 깔끔하게 보이실 텐데 실제로 보시면 더 깔끔하다는 거, 그러니까 별도의 리모델링이 필요 없을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세 방 중 작은 사이즈의 방이고요. 윈도우라 해야 할지 도어라 해야 할지 헷갈리는데 암튼 남쪽으로 커다란 창문이 나 있습니다. 여기는 동쪽으로 환기창이 나 있고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된 1층 주택의 메인 욕실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세 방 중 중간 사이즈의 방이고 북쪽에 채광창이 있는데 채광창의 바깥은 뒷 발코니가 되겠네요. 엘자형 주방으로 수납 공간도 많고 개수대도 넓고 인테리어도 깔끔하죠. 북쪽으로 작은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
요 문은 뒷발코니로 연결되는 문이고 다용도실로 이용 중인데 물건이 많아 복잡해서 촬영을 생략했네요. 이제 세 방 중 가장 큰 방으로 들어왔고요. 요 공간은 큰 방에 딸린 욕실 화장실이겠죠? 세 방 중 가장 큰 방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남쪽으로 커다란 사이즈의 채광창이 나 있고 커튼을 살짝 제치면 역시 남쪽에 남산이 보이겠죠? 이상으로 4억 5천으로 매매하는 충주시 알림동에 있는 2층 전원주택의 1층 주택 내부를 다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깔끔하죠? 2층 주택의 내부를 못 보여드리는 점 안타깝긴 하지만 요 1층 주택의 깔끔함이 위 2층 주택에까지 묻어난다는 거 한번 믿어보세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